이제 12장을 보세요. 자유 위 무성제라니. 여기 제자는 지금 말하면 총재라는 뜻으로 어떻게 보면 재상이에요. 지방 관리가 된 거예요. 자유가 무성이라는 성에 제가 되었다니. 자유는 이제 공자님이 제자인데 공부를 하고서 발탁이 돼서 공무원이 된 거예요. 자, 위, 여, 특, 인, 언, 이호와. 공자께서 물으신 거지요. 너는 특, 인, 언, 이호와. 사람을 얻었느냐? 어떤 사람입니까? 그 네가 관리자가 됐을 때그 밑에서 도와줄 만한 사람을 만났느냐? 그런 말이죠. 왈, 유, 담대, 멸명자 하니 행, 불, 유경하며, 비, 공사, 얻은, 미상, 지, 어, 언지, 신야, 하나이다. 그러자, 유, 있다. 예, 있습니다. 담대, 멸명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성이 담대인가 보죠? 행, 불, 유경하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행, 불, 유경. 경자는 지름길 경자예요. 행자는 갈행자고, 즉, 다닐 때 지름길로 가지 않고, 무직함을 나타내죠? 비, 공사 얻은, 공적인 일이 아니거든, 위상 지어 언지 신랴 하나이다. 언은 자유의 본명이에요. 그러니까, 일찍이, 언은,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말이죠. 제 사무실에 이르지 않터이다. 무슨 얘기예요? 울 사람한테 알랑거리는 짓을 하지 않더라는 얘기지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정말로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지요. 내가 관리자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밑에 있을 때는 그런 관리자를 만난다는 거는 복인 거고, 내가 관리자가 됐을 때는 그런 밑에 부하 직원을 만난다는 것도 복이지요. 무성은 노하읍이라. 무성이라는 것은 노나라 하읍. 하읍이라는 것은 작은 그런 고을이다 해야죠. 담대는 성이요, 멸명은 명이요, 자는 자우라. 담대는 성씨고, 멸명은 본명이며, 자는, 그 사람의 자는 자우였다 해야죠. 경은 노지소의 첩자요. 경이라는 것은 길의 작은 것으로서 지름길을 말하고. 지름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그 하는 게 있지요? 뇌물이지요? 뇌물을 쓰지요. 공사는 여, 음사 독법지류라. 공적인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관청에서 하는 거니까, 음이라는 것은 향음주라 해서 동네 마을 잔치예요. 그리고 사자는 사격이니까 옛날에 지금은 뭐그뭐그뭐 무슨 뭐 고양시 뭐 무슨 대회한다고 하면 뭐 그런 거지요. 그게 다 향음주할 때 음이고요. 여기 사자는 사례예요. 향사례 하는 그 사례. 팔속이 대회. 독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관청은 위에서 내려올 때 공문서지요. 공문서를 읽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서는 제 사무실에 찾아오지 않고 자기 일만 묵묵히 하더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불유경 즉 동필 이정이 무견 무견소 욕속지의를 가지요. 그러니까 지름길로 말미암지 않는다. 즉 지름길로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동필 이정. 움직일 때, 즉 행동을 할때 반드시 바른 방법으로서 하고 무견소 욕속지의 작은 것을 보고 욕속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이 없음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지름길로 간다는 건 뭐예요? 좀 돌아가기 귀찮아서 그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욕속부달이라는 말이 또 논어에 나오는데 빨리 이룩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 공사 얻은 불견 읍제, 즉, 공적인 일이 아니거든, 읍제, 그 고을의 대장이죠?
거울의 수령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기유이 자수이 불왕기 순인지사를 가겨내라. 거기서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자수, 자기 자신이 할 일을, 자기 자신의 그 본분 지키는 것을, 본분을 지켜서 무왕기 순인지사, 자신을 굽히면서 순인지사, 남의 사적인 것을 순종, 따라주는 것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공무원은 사실은 공무 시간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이 되면은 밤에까지도 술자리 가서도 거기 가서도 행세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왕기 순인지사예요. 맞지요? 자신도 자기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끌려가서 그 엄한 술상 노릇도 하고 춤도 춰줘야 되고 노래도 불러줘야 되는, 그게 다 그 사람 사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여기서 각성해야 될게 있어요. 그죠? 내가 사람이라는 거는 항상 중간자적인 입장이지요. 내 위로도 있고 내 밑으로도 있는 거예요. 저 혼자 독불장군은 없어요. 내가 윗사람한테 아첨하지 않는 것처럼 아랫사람한테도 내가 굽신거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치요? 내 직분대로 하면은. 근데 윗사람한테 이렇게 알랑거리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코 그 사람은 아랫사람한테는 막 합니다. 속성이 딱 그래요.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윗사람한테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아래와 위가 똑같은 겁니다. 너무 말이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담아보면 아랫사람한테 막 하는 사람 치고 윗사람한테 깍듯이 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또 아랫사람은 막 부려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양시왈 위정은 이 인재 위선거로. 우린 정치관 아닌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인재 위선입니다. 사람, 재주 있는 사람 만나는 것으로 우선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도 그렇고 한 집단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적임자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공자 이 특인 이문하시니 공자께서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인재를 얻었느냐라는 질문에, 그죠? 질문에 여 멸명자는 관기 이사지 소위 기 정대지정을 가게니라. 그때 질문하셨을 적에 담대멸명 같은 그런 사람은 이 두 가지 작은 일만을 보고서도 그 정대한 그 심정을, 그죠? 그 바르고 큰 그런 그 실정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후세의 유 불유경자 하면, 근데 뒷날은 바로 이렇거든요. 뒷날이라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후세엔 유 불유경자 하면 그 지름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하던가요? 사람들이 인필 이위 우하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 우활하다고, 어리석다고, 멍청하다고, 바보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불지기실이면 그 사무실에 들랑거리지 않으면, 그쵸? 찾아가지 않으면 인필 이위 가난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그 사람이 나를 깐본다라고 여긴단 말이죠. 지능이 왜 나한테 찾아와야 하는데 안 오지? 하면서 깐본다. 이 간자는 간하고 소홀할 홀자를 합해서 간홀 이런 의미에서 그래요. 그럼 뭐예요? 사실은 그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비공시지 도면 기숙능지 취지류. 그러니 공씨의 무리가 아니라면, 즉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아니라면 그 누군들 등이 담대멸명자 같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취했겠느냐. 지금도 그렇고 옛날 역사를 읽어봐도 다 그렇지요. 정말로 이렇게, 그래서요, 속된 말로 우리 같은 사람이 이 학교로 새로 옮겨오면 사실 꽃다발이 안 오잖아요. 관리자, 심지어는 관리자라게 그 행정실장 같은 사람만 와도 사무실이 꽉 차도록 꽃이 오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정말. 그쵸?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 사무실에 출입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 지름길로 자꾸 지름길을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정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화가 나고 그래요. 실제로 신규 저기 왜그 교사가 돼갖고 작년부터 시행했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오면은 시임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했나요? 저쪽 학교는 했어요. 신규 발령받은 선생님이, 예, 작년부터 취임사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교사로 취임해서 어떤 자세로 교직을 하겠다, 이렇게. 교장이 학교 와서 새로 취임사를 하듯이. 자, 그 뒷장을 보시면요. 운운 위 치신을 이 멸명 위법 즉, 여기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요거예요. 위장이에요. 주자가 참 정리를 잘 하셨어요. 치신을 이 멸명 위법 즉, 자기 몸가짐, 그죠? 몸과 마음가짐은 멸명으로서 법칙을 삼은 즉, 담대멸명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법칙을 삼으면, 뭐, 구천지수요. 이 구자는 구차할 구자예요. 구차하게 천지, 천지 할때 밑에 있는 지자는 천대를 받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구지수, 천지수라는 뜻이에요. 구천지수인데, 구지수, 천지수예요. 구차하게 해서 얻어지는 수치와, 천하게 대우받는 그런 수치가 없어질 것이고. 취인을, 또 내가 사람을 들어 쓰는 입장이 됐을 때는, 이 자유위법적, 이 자유로서 법칙을 삼게 되면, 무, 삼이지 혹이라. 무, 사지혹, 미지혹이에요. 사자는 바를 정자의 반대말이 사예요. 바르지 못한 유혹과, 그죠? 미자는 아첨하는 유혹이죠. 아첨하는 유혹이 없을 것이다. 자유이무성체로니 재활여의특이논이호와 발유탐대별명자하니 행불유경하며 비공사얻은 리상지여 언지실야나니이다 무성은 노하읍이라 담대는 성이요 멸명은 명이요 자는 자우라 경은 도지소이 척자요 공사는 여음사 독법지류람 불유경즉 통필이정이 무견소 욕속지의를 가지요 비공사얻은 불견읍제즉 기유이 자수이 무왕기순인지사를 가견의람 양심할 위정은 이인재위선구로 공자이특인 위문하시니 여멸명자는 관기이사지소이 기청대지 정을 가견의람 후세엔 유풀유 경자면 인필 이위우하고 불지기실이면 인필 이위간하니 비공시지도면 기숙능지 취지리요 오늘이 지신을 이 멸명위법즉 무구천지수요
지인의 이 자유위법즉 무사미지 혹이란.